2016년 새롭게 시작되는 대국민 골프 이벤트. 스크린과 필드 대회를 통해 매월 선발되는 각 지역 대표 4인과 최고의 실력을 지닌 미녀 프로골퍼가 함께하는 가슴 뛰는 한판 승부. SG골프 더 매치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꿈의 무대 SG골프 더 매치 시즌2. 안녕하세요, 정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 5차전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승리한 팀에게는 5차전 우승팀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현 더매치 챔피언인 임진아 프로 그리고 강재영 선수에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과연 오늘 어느 팀이 승리해서 챔피언전에 도전하게 될지 먼저 첫 번째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파워풀한 모습으로 저는 물론 갤러리들까지 매료시켰습니다. 남지민 프로와 김종환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팀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굉장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ESL 프로와 최용보 선수의 경기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난번 경기 때요, 엄청난 비거리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장타 비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그냥 쳤어요. 그냥 쳤어요. 네. 그냥 쳤는데 이 정도 나가는 거,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이해슬 프로, 그냥 쳤는데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뭐 그냥 유전적인 유전적으로 워낙 다른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언니가 키가 커서 그냥 잘 쳤을 뿐이다. 네, 멀리 갔을 좋고, 뿐이다. 네, 그런 부분은 나 힘 안 좋아. 너는 좋지 않네. 아, 그리고 최용보 선수, 아내에게 좀 미안해서 더 매치에 출연하는 걸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같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와이프가 운동을 안 하니까. 네네. 저만 하니까. 네. 많이 그동안 미안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아. 미안하더라도 저 와서 좀 몸을 좀 인착해달라고 부탁 좀 했습니다. 그 새벽같이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정말요? 이런 훈훈한 분위기 더매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이제 오늘 5차전 경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매치 하면 화이팅 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매치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SG골프 더매치 시즌2 캐스터 원혜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절대해설 이병욱입니다. 네, 먼저 대회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차전까지 진행을 하는 더매치 시즌2. 오늘은 5차전 결승전을 중계하게 됩니다. 매월 4개 지역의 대표 선수를 선발하고 선발된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 골퍼 선수가 짝을 이뤄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네, 오늘 결승전에서 우승한 팀은 현재 더매치 챔피언이죠. 필드 위의 카리스마 임진아 프로와 경기 대표 강재홍 선수를 맞아 챔피언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경기는 사전에 주최 측에 홀 오더를 제출하고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와 프로, 프로 아마추어 등 다양하고 흥미있는 대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승팀과 챔피언 방어에 성공한 팀에게는 푸짐한 상품과 상금이 주어집니다. SG골프 더매치 시즌2 참여 방법은 주변 스크린 골프장에서 로그인을 한 뒤에 더매치 참여 항목을 선택 후 플레이하면 됩니다. 이 중 상위 4명이 필드 예선전을 치르고 꿈의 라운드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홀 포볼 매치로 진행됩니다. 네, 포볼 매치는 모두 함께 플레이하고 각 팀별로 성적을 합산해서 승부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아름다운 CC 레이크 코스 첫 번째 홀, 350m 퍼포홀입니다. 네, 처음 오프닝 홀로서 아주 쉽게 플레이가 되는 홀입니다. 티샷은 이제는 거의 페어웨이를 지킬 수 있지만 여전히 세컨샷, 아이언샷에서는 승부가 펼쳐집니다. 그린을 피니치에 따라서 정확히 나눠서 정교한 아이언샷을 구사해야 합니다. 선생님, 오늘 열심히 해서 저 멀리서 오신 경상팀을 이겨보도록 화이팅 합시다. 네.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합시다. 네. 예. 화이팅! 화이팅! 대망의 5차전 결승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남지민, 김종환 선수의 경기력을 보면서 정말 입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한 팀워크가 있었을까 했었는데 오늘 이 팀을 맞아서 ESL 최용보, 경기를 대표하는 이 두 선수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기대합니다.
여전히 본인이 할 수 있는 스윙만 정확하게 해서 강력한 임팩트를 끌어내는 김종환 선수였습니다. 네, 공 잘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경상팀의 남지민 선수 티샷입니다. 네, 남지민 선수 별명 글쎄요. 좋아 본인이 좋아하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남자만 선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날아간 선수. 그리고 스윙을 보면 제가 교습가로서 거의 결점을 찾기 힘든 완벽한 스윙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힘과 정교함을 모두 갖춘 남지민 선수의 티샷. 좋죠. 아, 굉장히 역동적인 자세예요. 네. 네,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바로 저 공 오른쪽 끝 부분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다 왼쪽 페어웨이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힘을 바탕으로 한 경상팀의 남지민과 김종환이라면 네. 정교함 그리고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경기팀의 ESL과 최용보. 야, 정말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네, 먼저 경기팀의 ESL 선수 티샷 준비합니다. 네, ESL 선수 남지민 선수와는 사뭇 다른 체격 조건이지만 본인의 체격 그다음에 그 스윙 아크 속에서 최대한의 탄력을 뽑아내는 ESL 선수의 스윙 패턴입니다. 말씀하신 그 탄력이 어떤 거죠? 지금 그 큰 움직임 없이 어깨를 굉장히 깊게 떨구면서 네. 본인의 코어 근육을 아주 잘 활용하는 그런 스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쁘다고 너무 편들어 주시는 건 아니죠?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네. 네, 경기팀의 최용무 선수 티샷. 역시 준비 동작 없이 바로. 네. 근데 다른 사람들 또는 우리 카메라 감독들이 준비할 시간 없이 바로 샷이 들어가는 최용무 선수입니다. 저도 상당히 좀 급하다 남자분은. 아, 근데 계속 저 패턴이시래요. 아, 진짜요? 민생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시는. 오히려 저 두 분이 저희에게 말리게끔. 욕심을 버린다는 건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버리고 그냥 우리 프로님 경기. 사실 상대팀이 많이 강해요. 네. 욕심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장갑을 벗어봐야 알지 않겠어요? 아, 그럼요. 그죠? 열심히만 하는 거죠, 뭐. 그죠? 네, 경상팀 김종환 선수 두 번째 샷 미스 후에 세 번째 샷인데요. 다행히 이번엔 옹그린에 성공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샷이 왼쪽으로 잡아당겨졌어요. 어이없게 뒷땅을 치고 말았는데 이예슬 선수도 그린을 미스한 후에 벙커샷. 잘 치긴 했습니다만 이 파세이브를 보장할 수 없는 아주 애매한 거리에 갖다 놨습니다. 네, 파워풀한 남지민 프로 그린을 넘긴 상태에서 세 번째 샷입니다. 와, 잘 붙였어요. 네네. 남현 잘했어. 그래 좋아. 역시. 네, 경상팀 응원전이 초반부터 대단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응원전으로 승리를 했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응원이었는데 오늘 이 경기팀이 응원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상팀 경기팀 전원 모두 팝퍼스를 남겨놓게 됩니다. 먼저 경기팀의 최용보 선수. 아쉽게 실패를 했고요. 야, 사실 이렇게 첫 홀에 모든 선수가 어려운 팝퍼스를 남기는 경우가 없는데 야, 어떻게 서로가 지금 너무 의식하고 있나요? 이 그린을 지키는 선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중하게 라이를 상의하는 경상팀. 김종환 선수 팝팟. 김종환 선수 4강전에서 클러치 팟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성공시키는 능력이 돋보였던 선수입니다. 와, 나이스 파. 대단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첫 홀부터 쉽지 않은 거리 잘 성공했습니다. 아, 이 4강전에서의 그 퍼팅 능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퍼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김종환 선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팀의 이예슬 선수 역시 팝퍼트입니다. 아주 애매한 거리예요.
약간의 슬라이스 라인. 아, 네, 잘 성공시켰네요. 네. 깨끗하게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남지민 선수가 거의 완벽한 어프로치를 했기 때문에 네. 저 퍼스 성공을 시킨다면 첫 홀은 경상팀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남지민 선수 또 4강전 얘기를 한다면 드라이버, 아이언, 퍼팅, 어프로치 정말 이렇게 완벽한 플레이 펼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네, 역시 예상한 대로 나이스 파. 네, 경상팀이 경기팀을 맞아 첫 번째 홀부터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스코어는 경상팀 원업입니다. 저 이겼나요, 이 홀 지금? 이겼지. 첫 홀 잡고 가야 된다. 둘 다 그렇게 홀에서 멀리 갔다 놓고 이겼나요? 이번 홀부터 자신있게 해서 이번 홀은 제가 꼭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홀 실수를 제가 네. 많이 해야죠. 이번 홀 화이팅입니다. 네. 네, 이번 홀 아마추어와 아마추어의 대결입니다. 김종환 선수와 최용보 선수가 싱글 매치를 진행합니다. 아름다운 CC 레이크 코스 두 번째 홀, 329m 파4홀입니다. 네, 남자 선수들 간의 싱글 매치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벙커는 티샷을 할 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오른쪽 편 페어웨이를 잘 지키기만 하면 쇼다이언으로 세컨샷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핀 앞쪽에 떨어뜨리면 버디 승부가 충분히 가능한 홀입니다. 네, 먼저 경상팀의 김종환 선수 티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환 선수의 스윙을 보면 왜 스윙을 하다 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선수가 공을 맞추는 그 스퀘어 존, 임팩트 존을 보면 굉장히 이 스트라이킹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힘을 쓸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피니시까지 가서 체력 소모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스윙으로 만들어져 있는 선수입니다. 아, 순간 임팩트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 잘 치는 선수들을 보면 스윙 모양은 각양각색이지만 임팩트 구간에서의 스퀘어를 만드는 능력 탁월합니다. 지금 남재민 선수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뭐라고 했나요? 자기보다 멀리 치는 남자 처음 본대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남자를 못 만나봤네요. 네, 경기팀의 최용보 선수 티샷. 아, 최용보 선수 약간 네. 거리 차이는 있습니다만 본인이 할 역할 충분히 해냈습니다. 서울팀을 대표하는 김종환 선수 주특기 드라이버입니다. 역시 그런 샷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력 15년의 핸디캡 8, 스크린 예선전에서 63타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경기팀을 대표하는 최용보 선수 주특기 퍼팅입니다. 구력 10년의 스크린 예선전에서 62타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용보 선수 아내분이시죠? 네. 아니 근데 최용보 선수 평소에도 이렇게 좀 성격이 급하신 편인가요? 급하고 적극적이고 아, 그래요? 운동을 하면 끝까지 그냥 뿌리를 뽑아요. 혹시 집안일 도와주시는 것도 적극적이세요? 아니요. 아, 없어요. 네. 열심히 한지 몰랐어요. 아 정말요?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네. 여보 사랑해. 화이팅. 진심이겠죠? 보기 좋습니다. 일단은 돈을 벌어오시니까 사랑하는 걸 네.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경기팀의 최용보 선수입니다. 일단 최용보 선수가 장타자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경기팀은 장타 선수들은 아닙니다. 최용보 선수는 특유의 퍼팅 능력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정권에 가져다 놔야 됩니다. 아, 잘 쳤어요. 네. 최용보 사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약간 탑핑성 공이 나오면서 이 굴러 올라갈 수 있는 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맞아 가지고. 아, 네. 이번에 이제 퍼팅 거리감 또 보여 주셔야죠. 네, 계속해서 경상팀의 김종환 선수입니다. 김종환 선수 스윙을 보면 정말 지금껏 본 선수 중에 가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선수의 스윙을 보입니다. 아, 이번에 뒷땅이에요. 지금 첫 번째 홀, 두 번째 홀 연속 뒷땅을 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더매치에 대한 징크스가 있어요. 뭐죠? 약간 실수를 하면 반드시 패배한다. 그렇죠.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면 첫 홀은 승리를 했지만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미스샷을 하는 경우는 스윙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로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빨리 본인의 타이밍을 찾아야 됩니다. 이번에 잘 들어갔고요. 와, 좋습니다. 정상팀 응원 소리 메아리가 치는데요. 이젠 못 쳤을 땐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못 쳤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만약에 지면 김종환 선수 버리고 갈 것 같아요. 아, 좋은 샷입니다. 네. 네, 이제 경기팀의 최영보 선수 버디 퍼스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퍼스를 성공하게 되면 올스퀘어로 경기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단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인 주특기 퍼팅 공격적으로 할 필요 있습니다. 나이스 버디! 이야! 와, 최영보 전에 들어갔다 얘기했는데 아이나 다를까 만들어냅니다. 이야, 완벽하게 홀 가운데로 빨려 들어갑니다. 경기팀의 정교함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최영보 선수. 약속 지켰습니다. 부모님. 한 건 하셨네요. 네. 그때 길을 받아서 네. 다음 홀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이어지는 3번 홀 싱글 매치 프로와 프로의 대결입니다. 정상팀의 남재민 선수, 경기팀의 이예슬 선수가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시실 레이크 코스 세 번째 홀, 326m 파4홀입니다. 가장 아름답기도 하고 가장 재미있는 홀이기도 합니다. 우측에 있는 벙커,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장타력을 뿜어내는 남지민 선수가 어떤 전략을 펼칠지, 정교함을 바탕으로 하는 이예슬 선수가 어떤 전략으로 승부를 할지, 이 두 선수의 기싸움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게 330여 미터 정도 되는데 네. 내리막 그러면 315미터 정도에서 승부가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남지민 선수가 제가 볼 때는 240미터 정도 치는 선수예요. 자, 이예슬 선수가 먼저 티샷을 합니다. 아마 드라이버 비거리는 30미터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 얘기하잖아요. 참 야물딱지게 때린다고. 네, 체구만 보면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까 하는데 아, 이 선수 외모와는 달리 코어의 발달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화이팅! 이예슬 화이팅! 네, 경기팀의 한 번 웃겼어요. 네. 딱 한 번 웃겼어요 지금. 네. 그런데 이게 장타자들이 좀 티샷에서 실수를 많이 했었던 그런 홀입니다. 경상팀의 남지민 선수 티샷. 와, 채공 시간 보십시오. 네, 잘 갔습니다. 이 내리막까지 들어가면 채 60m도 안 남을 텐데요. 완벽한 티샷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40m 이상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어디서 할지 몰라서. 아, 언니 왜 그러세요? 네, 경상팀을 대표하는 남지민 선수 국가대표 상비군 한국여자오픈 선수권에서 6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응원단을 본인의 색깔로 끌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아주 멋진 모습이고요. 이예슬 선수, 네, 베일에 쌓여있는 선수입니다만 지금까지 경기력을 봤을 땐 아주 탄탄한 경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주니어 선수 대회에서도 다수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320여 미터 두 선수가 거리 측정기를 활용을 해서 거리를 재고 있는데 220미터 정도만 쳐도 이예슬 선수는 100미터 샷을 할 수 있거든요. 아, 뭐 지금 이 홀에서는 멀리 쳤다고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이언 싸움입니다. 이예슬 선수 주특기 아이언이라고 했어요.
와, 좋습니다. 보여줍니다, 이예슬 선수. 네, 조금 아쉽게 지나가서 쉽지 않은 펀 남기고 있습니다만. 네. 아주 좋은 정교한 아이언샷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멀리 쳐서 내리막에 걸린 지금 남지민 선수. 아, 그냥 샷을 하게 되면 핀보다 우측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좋아요. 일단은 남지민 선수 뭐 방향이 마음에 들진 않겠습니다만 더 유리한 퍼팅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저거 넣어볼게요. 파이팅! 파이팅! 아, 이번 홀에서 진 팀 맞나요? 좀 자신감, 이 팀을 보면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 있습니다. 네, 말이 씨가 된다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또 긍정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먼저 경상팀의 남지민 선수. 지금 한 8m 정도 오르막 퍼. 버디는 쉽지 않습니다. 맛있어. 아, 초코를 좀 지나칩니다. 여전히 뭐 늘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남지민 선수입니다. 이예슬 선수는 하지만 퍼팅도 정교하게, 아, 이 브레이크를 많이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라인에 맞춰서 스피드 조절을 하는 모습을 4강전에서 보여줬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어떤 퍼팅을 또 하게 될지 첫 진검 승부입니다. 아, 네. 네,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아마 컨시드를 서로 줄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이예슬 선수는 오르막 펏, 그리고 남지민 선수는 사이드라인. 지금 서로 그냥 서로 주고 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오. 네. 네, 사이좋게 서로 컨시드를 주고 팔을 기록을 합니다. 스퀘어는 변동 없이 올스퀘어 유지합니다. 이 두 선수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를 했습니다. 둘 중에 한 명 쇼퍼팅 실수하면 창피하니까 그냥 둘 다 오케이 주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4번 홀 풋썸 매치, 경상팀의 김종환 선수와 경기팀의 최용보 선수가 티샷 준비합니다. 개인의 실력으로 승부를 하는 경상팀, 그리고 팀워크로 승부하는 경기팀, 결국에는 팀워크 승부가 필요한 풋썸 매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팀 모두 티샷, 세컨, 서드샷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놨고 이제는 퍼팅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팀워크로 승부하는 경기팀의 이예슬 선수가 먼저 버디펏. 지금 최용보 선수가 세 번째 샷을 너무 길게 쳐줬기 때문에 이 쉬운 네. 홀에서 어려운 퍼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잘 태웠고요. 과연 힘이 나올까요? 나올까요? 우와, 잘했어요. 네. 정말 생각보다, 잘했네요. 네. 공이 좀 많이 굴렀어요. 계산되는 걸까요? 네, 본인은 승부를 펼칠 수 있는 홀이 아니라 방어를 해야 되는 알았어요. 상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하지만 남지민 선수의 퍼트 거리는 비슷합니다만 아랫단에 같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공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는 더 매치에서 팟세이브보다는 버디 퍼트로 승부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실력이 그만큼 향상된 선수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실력이 좋은 선수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시즌이 골프 실력이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네.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화끈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남지민 선수 버디 펏. 공격적이죠? 됐어! 아! 이야. 아, 나이스 퍼, 나이스 퍼. 아, 좋아, 좋아. 참, 네. 두 선수 탁월한 퍼팅 능력. 역시 이예슬 선수는 잘 막았고요. 네. 남지민 선수는 아쉽게 됐습니다.
네. 잘 쳤습니다만 아쉽습니다. 두 팀 여전히 승부를 보지 못하고 경기는 올스케어로 팽팽하게 진행됩니다. 네, 계속해서 5번 홀 풋썸 매치 경상팀의 남재민 선수와 경기팀의 이예슬 선수가 티샷 준비합니다. 네, 경상팀의 김종환 선수 두 번째 샷 벙커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5번 홀에서는 프로 선수들이 티샷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지민 선수가 티샷을 했습니다만 벙커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거리는 한 20m 정도 되는 상황에 어려운 벙커샷을 남기고 있어요. 와, 잘 쳤습니다. 이야, 나이스 다운. 기가 막히네요. 네, 김종환 선수. 아, 김종환 씨 나이스 샷. 진짜 잘했습니다. 지금 경상팀은 3명의 선수가 싸우는 것 같아요. 이 목소리 출연자도 있고 해서 네. 시끄러워서 중계하기가 참 힘듭니다. 화끈한 응원전입니다. 네, 역시 경상팀답습니다. 이제 경기팀은 버디펏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최영보 선수가 버디펏을 성공하게 되면 원업으로 앞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 오, 와, 네, 충분히 네. 컨시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잘 쳤습니다. 네. 네, 저 정도 거리 컨시드를 안 주네요. 네, 프로 선수들은 서로 안 창피하려고 컨시드를 서로 줬는데 일단은 포섬 매치이기 때문에 네. 쇼퍼팅 승부가 펼쳐집니다. 네, 경상팀의 남재민 선수 파워퍼트입니다. 아, 전 이제 남재민 선수를 좀 응원하고 싶어요. 저는 이예슬 선수. 그래서 제가 남지민 선수 응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남지민 선수 화이팅! 와, 나이스! 제 응원하면 들어가죠? 와, 슈퍼 세이브. 네, 경상팀. 나이스 파. 네, 지금 컨시드. 아까 지금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지금 무슨 얘기죠? 네. 포석에서 아까 지금 안 되는데. 공을 바꿔쳤다고 하는데요. 아, 지금 상황이 네. 마크를 하고 그 초구 처음에 플레이했던 공이 계속 주고받아지면서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경기팀에서 각자의 공으로 플레이가 된 거예요. 매치 플레이에서는 만약에 어떤 공의 문제가 있어서 공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면 네. 상대 팀에게 그거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그 상태에서 공을 바꿔서 플레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없이 임의로 바꿨기 때문에 매치 플레이에서는 홀 패배입니다. 네, 이어지는 6번 홀 풋썸 매치 경상팀의 김종환 선수와 경기팀의 최용보 선수가 티샷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CC 레이크 코스 여섯 번째 홀 389m 파4홀입니다. 네, 더매치 9홀 승부에서는 가장 어려운 홀입니다. 티샷은 쉽습니다만 늘 긴 거리의 세컨샷이 남는 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승부가 펼쳐집니다. 경상팀은 장타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플레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아,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선수들은 이렇게 자기 실수가 아닌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홀을 패배하게 되면 많이 흔들리는데 그렇죠. 분명히 경상팀으로 오, 지금 티샷이 어떻게 됐죠? 와, 안 내려왔어요. 네. 아, 저런 샷은 사실 경기팀이 나와야 되는 샷인데. 네, 경기팀의 최영보 선수. 왜냐면 바로 전 홀에 어떤 어이없는 홀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네, 그 실수를 잊고. 오히려 최용보 선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완벽한 티샷을 네. 만들어냅니다. 와, 최용보 선수. 멘탈갑입니다. 멘탈갑. 네. 다시 보이는데요. 최용갑. 네. 잊어버리고 마음 편안하게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도 역시, 역시 멘탈이 멘탈은 좋으세요. 좀 있죠. 그죠? 역시 멘탈이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내려왔나. 내려왔나. 공을 맞았는데. 저기 150마리 뒤에 있는 거 공 아닌가 싶은데요. 이 두 선수는 함께 시선이 왔다 갔다. 네. 경기팀은 서로 다른 곳 보면서 대화하는 그런 대화법이 눈에 띕니다.
네, 경기팀의 이예슬 선수 두 번째 샷입니다. 직접 핀 공략하기에는 앞에 있는 워터 해저드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린 왼편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짧았어요. 네. 네. 그래도 저 정도면 충분히 파세이브를 할 수 있는 위치 가져다 놨네요. 공략한 건 저게 아닌데. 왼쪽 보셨어요? 네, 왜냐면 왼쪽이 평평하잖아요. 네. 우측은 이렇게. 아, 괜찮습니다. 내려와 있고. 경상팀의 남지민 선수 역시 두 번째 샷입니다. 아, 좋은 위치가 아닌데. 일단 치고 볼까요, 그냥? 살았네요. 볼게요. 저 지중욱이 걸려서 언니가 어떻게 레이업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이예슬 선수가 코스 커멘테이터까지 해주네요. 경기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예슬 선수. 코스 해설 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잘 쳤어요. 네, 지금 남지민 선수 좀 더 내려와야죠. 상황에서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쳤습니다. 저기 네, 경상팀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남지민 선수의 레이업 그리고 김종환 선수의 아주 네. 좋은 세 번째 샷이 핀 옆에 갖다 붙었습니다. 네, 이제 최영보 선수 세 번째 샷입니다. 최영보 선수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우와! 아니 최영보 선수 정말 멘탈 강 맞습니다. 아니 바로 전 홀에 패한 그 팀이 맞습니까? 네. 화이팅! 그리고 최영보 선수는요 그런 말한 김종환 선수를 굉장히 미워할 법도 한데. 아니, 네. 끄떡이 없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서 막 와. 본인 플레이만 하는 진짜 멘탈감이네요. 네. 경상팀의 남지민 선수 팟퍼트입니다. 아 쉽지 않은 거리. 어 잘 쳤습니다. 아. 아 화면상으로는 가까이 간 것 같았는데 네. 경사를 타고 내려갔었군요. 네, 양 팀 컬시드 받고 마무리를 합니다. 최영보 선수 오늘 멋진 모습 정말 많이 보여줍니다. 또다시 승부는 올스케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파이팅! 파이팅! 갑자기 배고파지는데요? 뭘 먹나? 버디를 오케이, 먹어야겠어요. 그 까다 이따 가야 되나? 버디. 네, 정말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 팀이 잘 쳐서 지금 무승부가 아니라 정말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승부가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6번 홀까지 올스퀘어 상황이 되고 있고요. 7번 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네, 팽팽한 양상의 두 팀 결국 7번 홀 포볼 매치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합니다. 과연 이 균형이 언제쯤 깨질까요? 네, 이어지는 8번 홀 싱글 매치 경상팀의 남지민 선수와 경기팀의 이예슬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아름다운 CC 레이크 코스 8번째 홀, 299m 파4 홀입니다. 네, 파4 홀 중에 가장 짧은 홀 중에 한 홀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벙커는 티샷에 큰 영향이 없고요. 세컨샷을 할 때 좌측에 쭉 늘어진 벙커들이 의식은 됩니다만 숏아이언으로 핀 공략을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버디 승부가 예상됩니다. 네, 벌써 8번째 홀까지 왔는데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창의 완벽한 승리, 완승을 예상했었는데 네. 지금 방패가 의외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게 299m 정도면 네. 티샷 비거리에 큰 차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지금 우측에 있는 벙커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네. 아 이예슬 선수의 비거리가 여기서 증명이 되네요. 네. 네. 남지민 선수에게는 저 벙커는 사실 보이는 거리는 아니에요. 훌쩍 넘기죠 남지민 선수라면. 네. 우측 공략은 좋았는데 그리고 볼 놓여 있는 위쪽에 약간 턱이 개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이 밀렸거든요. 네. 그런데 힘으로 튀어서 넘겼습니다. 뭐 비거리 10m 차이밖에 안 나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30m 이상 차이가 나는데. 살벌했다 진짜. 아, 딱 저긴 거 200. 네. 아, 그 카메라 감독님 서 계시는 데가 225 되더라고요. 그래서 220은 캐리로 때릴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을 보고 쳐보자. 네, 맞고 안으로 들어가다 이제 또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더 매치에 나온 여자 프로들 중에 남 프로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 거리로. 멋있네요, 지민이님. 제가 보고 반했어요. 제가 보고 감탄했어요, 샷 보고. 네, 이해설 선수 이 방송을 남지민 선수가 볼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골프판에서 계속 만나야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서로 이 마음이 없는 얘기 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CC에서 펼쳐지는 더 매치 비거리는 큰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얼마나 팀업과 정교함이 중요하느냐 지금 이 양 팀 간의 대결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경기팀의 이해설 선수 벙커 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체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팔의 움직임을 극대화시켜서 빨리 클럽이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아, 잘 맞았어요. 우와. 이해설 선수. 와. 야, 정말 대단한 정교함입니다. 네. 무늬 주특기 아이언. 지금껏 나왔던 샷 중에 이런 샷이 나올 줄 알았나요? 또 이 앵글까지 잡혔네요. 아, 네, 베스트입니다, 이해설 선수. 와. 그리고 벙커에서 어떤 모래 알갱이의 개입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스피냥 버디 찬스 만들어냅니다. 정상팀의 남지민 선수, 아, 긴장이 좀 되겠어요. 그리고 이해설 선수가 저 위치에서 보면 더 가까이 붙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더 붙이려고 하다 보면 미스샷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템포를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상팀의 남지민 선수 두 번째 샷. 아, 굉장히 부드러운 샷이죠. 클럽을 왜 놨을까요? 아, 길었네요. 네. 이렇게 되면 남지민 선수는 팟세이브를 해야 되고 이예슬 선수는 공격적인 퍼스로 본인에게 잘 오지 않는 기회를 버디로 성공시킬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그런데 경상팀은요, 잘 칠 때만 소리 질러요. 못 치면 굉장히 조용해요. 원래 그런가요? 빨리 끌어오르고 빨리 식나요? 네, 경상팀의 남지민 선수 버디펏. 멀긴 하지만 이 거리 안 들어가라는 법 없죠. 그렇죠. 지금은 붙인다는 생각은 필요가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우. 아, 공격적으로 쳤는데. 네. 다행입니다. 내리막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렵지 않은 스트레이트 라인의 퍼스를 남기기 때문에 팟세이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상대 이예슬 선수의 퍼팅이 너무 가까이 붙어있다는 네. 거죠. 아, 저 미소는 뭘까요? 경기팀의 이예슬 선수 버디 펏. 지금 1m 조금 넘는 거리인데 약하게 치면 우측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오, 네, 나이스 버디. 버디. 야, 이렇게 남지민을 중요한 상황에서 잡나요? 아니, 이예슬 선수 팬클럽 오셨나요, 지금? 아니, 지금 이게 경상팀인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이상하게 잡으면 되지, 이제. 네. 아직 끝난 게 아니기 그렇지. 때문에. 감독님 죄송한데 연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9번 홀 싱글 매치. 경상팀의 김종환 선수와 경기팀의 최용보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아름다운 CC 레이크 코스 9번째 홀 467m 팟5 홀입니다. 네, 남자 선수들에게는 충분히 투혼이 가능한 홀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벙커군 크게 의식할 필요 없이 우측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 아주 짧은 세 번째 샷을 공략할 수 있고요. 투혼 공략 시는 핀보다 좀 길게 치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각오가 어때요? 어깨 지금 너무 무거운데 제가 열심히 해서 이번에 이글 아니면 버디로 잡겠습니다. 아, 이글 아니면 네. 버디로. 김종환! 화이팅!
벌써 9번째 홀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미 상황이에요. 경기팀이 한 홀을 앞선 상황에서 한 홀이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최용보 선수의 비거리를 본다면 투혼 공략을 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컨샷도 우측으로 가서 세 번째 샷 역시 짧은 어프로샷 공략을 할 거고요. 네. 지금 씨름판에 온 거 같죠? 아, 경기팀은 아까 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멘탈이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무슨 강호동 장사 온 줄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경상팀의 김종환 선수. 김종환 선수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무승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인 장기인 장타를 뿜어내면서 투혼 공략 승부를 봐야 됩니다. 와. 네, 진짜 대박입니다. 정말 잘 쳤네요. 네. 상대 전략을 알고 그 아까 인터뷰 때도 말씀하셨지만 투혼 작전으로 올 것 같았어요. 예, 저는 마음 편안히 수련 작전으로 갑니다. 네, 좋은 전략이에요. 네. 연장 딱 하나만 갈게요. 네, 경기팀의 최용보 선수. 지금 티샷이 벙커에 들어갔습니다만 세 번째 샷 공략을 전략으로 세웠다면 크게 영향을 주는 샷은 아닙니다. 일단 잘 나왔고요. 좋습니다. 네. 이제는 김종환 선수의 샷인데 과연 저 앞에 있는 벙커를 어떻게 클리어를 할 거냐. 오르막까지 175요. 진짜 멀리 날아왔네요. 물론 9번 홀이 약간 내리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파5 홀인데 대단하죠. 네. 175m 좀 여유 있게 본다면 유틸리티 클럽으로 충분히 투혼 공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남지민 선수 말대로 연장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언을 잡았죠? 네, 4번 아이언 공략 같은데요. 임팩트 잘 들어갔어요. 와! 거의 온이 됐는데 좀 뒤로 넘어갔죠? 와, 충분히 버디를 성공시킬 수 있는 위치입니다. 나이스. 김종환 보시죠. 대단합니다, 김종환 선수. 네, 이제 키는 최용보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어? 지금 최용보 선수 뭐 하는 거예요? 저분이 연습 스윙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아, 저는 지금 공 치는 줄 알았더니 연습 스윙을 합니다. 웬일입니까 이게? 야. 와. 뒤로 나와서 또 에임도 합니다. 신중한 모습. 평소에 안 하던 거 하면 실수하는데. 아. 어떤 결과를 만들지 봐야 됩니다. 임팩트 잘 들어갔어요. 굿샷! 와, 붙었습니다. 와, 경기팀. 이러면 최용보한테 최용보존에 들어간 쇼퍼팅의 버디 퍼즈 남았단 말이에요. 아, 대단합니다. 최용보 선수의 퍼팅 능력을 아는 김종환 선수 저 어프로치 샷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최용보 선수의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멘탈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아내분의 아까 멘트가 생각이 나는데 사랑해? 아, 그래도 꿈쩍도 안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잔소리를 해도 그냥 다른 거 하면서 네. 전혀 못 들은 척할 그럴 멘탈감입니다. 아, 대단했습니다. 평소에 정말. 단련이 된 거예요. 와, 네. 최용보 선수 멋진 모습. 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띄워서 윗단으로 올려야 되는데 큰 실수예요. 지금 본인의 실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 최용보 선수가 워낙 잘 쳤기 때문에 김종환 선수가 그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네. 도미홀이고 마지막 홀 김종환 선수 저 퍼스를 못 넣게 되면 최용보 선수가 투퍼팅만 하면 경기팀의 승리로 이 매치는 종료가 됩니다. 제가 지금 머리 그림자 있죠?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경상팀의 김종환 선수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공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거의 승부가 결정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최용보 선수는 뭐 무리해서 넣으려고 할 필요도 없죠. 붙이기만 해서 컨시드를 받으면 챔피언전으로 직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네, 경기팀의 최용보 선수 버디펏입니다. 역시 무리하지 네. 않죠. 네. 네, 최용보 선수 대단합니다. 네, 컨시드 받으면서 네. 경기팀, 경상팀을 물리치고 챔피언전에 진출합니다. 막강 우승 후보였던 경상팀을 물리치고 경기팀이 진출을 합니다. 그렇죠. 이 남재민, 김종환조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네. 정말 예상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경상팀이 올라올 거라 생각했던 현 챔피언 임진아 선수와 강재홍 선수. 글쎄요, 이제는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 놓을 수 없는 상대들인 게 이번에 증명이 됐습니다. 챔피언전 기대해 주십시오. 5차전 우승자 경기팀의 ES 프로와 최용보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개성 넘치는 스윙, 그 안에 숨겨진 강력한 내공의 강재홍 선수와 투어에서 검증된 임진아 프로, 역대 최강 조합의 현 챔피언 팀. 이에 맞서는 최강의 도전팀. 섬세하고 차분한 플레이로 승리를 만들어가며 5차전 우승을 차지하고 챔피언에 도전한다. 5차 챔피언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같이 좋은 호흡 맞춰주신 파트너분께도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보다 더 나아가서 챔피언전에도 도전하여서 또 좋은 성적 거두고 싶어요. 뭐 한 번 정도 참가하는 데 의의를 줬는데요. 이에서 프로를 만나서 좋은 그 지도 덕분에 오늘 저희들이 우승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해서 챔피언전도 한번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